태극기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즐겨 봅시다.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주사파 처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문재인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월해 양심도 없는 참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평택 난리 났어. 평택 난리 났어. 태극기 태극기. 아 너무 맛있어요. 아 태극기. 이 자식들 말이야 어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대한민국은 촛불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태극기로 세운 나라야. 가봅시다.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주사파 처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다같이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월해 양심도 없는 참놈인 것을 지금부터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월해 양심도 없는 잡놈인 것을 지금부터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대한민국에 태클을 걸지 마. 아 너무 기쁩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맥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택 토박입니다. 제가 여기 평택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시로 서강대학교 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나오지 서강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캐나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 제가 여기 평택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사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택고등학교가 명문이거든요. 원래 1년에 최소 서울대 10명씩 보냈는데 지금 저기 시골에 있는 진희고등학교보다도 대학교를 못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평택고등학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부는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가는 걸 다 부정해요. 그리고 조국 딸처럼 시험 한번 안 보고 시험 한번 안 보고 의대를 가고 시험 한번 안 보고 어디 붙고 시험 한번 안 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아니요. 문첩자 성대모사 한번 해줘야지. 기회는 평등하고 사람이 만들다 사람을 정숙이 무섭다. 아니 무슨 사람이야? 너부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람? 너부터 인간이 아닌데. 아니 기회는 뭐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기회 없어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평등하냐고. 근데 이 청년들이 일어날 때쯤에 이 나라가 푼돈을 줘요. 청년들한테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거 받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요. 자기네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교과서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베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교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아라 TV 그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일깨워주려고 지금 교육부 역할까지 다 하고 계셔? 대한민국 역사 교육부 처음부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되겠어요? 에? 국민혁명당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 뒤쪽에 계신데 저희 아버님도 지난 1년간 제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글라스 끼고 다녀가지고 제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아 저 멀리서 오늘 처음으로 제 눈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께서 평택에 개척교회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 이름 굉장히 아름다워요. 방주침례교회 방주침례교회. 예, 근데 개척교회가 아름답게 지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재밌어요. 코로나가 뭉치면 죽는데 아니 나 살다 뭉치면 죽는 거 처음 들었어. 어제도 천하 어제 재밌는 거 뭔 줄 알아? 정거원 목사님만 나타나면 이 코로나가 AI야. 야 저기로 달려가자. 경찰들 200명이 달려서 서울에 집회하면 아니 어디 정거원 목사님만 나타나면 AI야. 경찰들이 200명 오고 펜스를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때려 죽여. 뭉치면 죽는데? 아니 여기가 안전하겠어요? 저 백화점이 안전하겠어요? 저긴 밀폐 밀집된 데 아니야. 가두리 형식 아니야. 저기로 경찰이 가야지. 여기에서 쥐잡듯이. 그리고 뭐가 있다고 무슨 예배만 드리면 코로나가 잡아갑니까? 에? 제가 저희 동네 지나가다 이태원이 있어요.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 바글바글해요. 이슬람 형제들. 어우 키는 150인데 터번이 50cm야. 키는 150인데 거리 유지도 안 해. 마스크도 안 써. 예배 드리고 침 튀기고 난리 났어요. 거기 경찰들 없어요. 같은 예배 아닙니까? 근데 뭐가 했다고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저희 교회도 정말 종교탄압 빠져. 이건 아니다. 저희 방주친애교회 정말 아름답게 지었는데 지금 방주라는 이름 따라 동물하고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감사한 게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아 저 청년 누구냐 아버님이 목회자시냐 교회가 어딨냐 야 그래가지고 정말 여태까지 창립하고 나서 성도들 안 오다가 문재인 욕하고 나서 선도가 됐어. 야 아 문재인 야 고맙다 세인아. 아, 야,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야 아, 야 지옥하다 가족이 하나가 됐어. 아 내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못 뭉쳤는데 문재인 얘기야. 문재인 욕하다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아 성령이 임했어요. 아 감사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산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지금부터 내가 자유를 주노니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라. 너희들은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이 정부가 마스크로 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홍해 앞에 지팡이 꽂았습니다. 홍해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제 국민혁명등 따라서 우리 선택받은 우리 애국 시민들 이제 홍해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신곡 어제 발표했어요. 난리 났어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빌보드에 올라왔을까봐 빌보드 차트에 올라왔으면 잠을 못 잤는데 아우 하나님께서 맥다니 너 지금 너무 유명해지면 국민혁명등 창당대에 못 따라다닌다. 문쩝쩝 죽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정강 목사님 붙어서 열심히 도와줘라. 아 제가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 평택 시민들 저리 고향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저의 신곡 뿐이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승만 대한민국 갑시다.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 국민혁명이다. 대한민국 바로 세웁니다. 태극기 사랑은 국민혁명당 여기에 있어도 국민혁명당 저기에 있어도 국민혁명당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국민혁명당.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 보고 가고 당신 두 손을 국민혁명당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국민혁명당 돈 만나도 국민혁명당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국민혁명당 난리 나서 태극기 여러분 즐거우세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전방에 힘찬 박수와 함성 다같이 내 사랑을 가봅시다 여기에 있어도 국민혁명당 저기에 있어도 국민혁명당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을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국민 두 손을 국민혁명당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국민혁명당 돈 만나도 국민혁명당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을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명당. 감사합니다. 땡큐. 예, 우리 맥다니엘 청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